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가 피격된 뒤에 러시아는 이틀 연속 보복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크림반도를 맞공격하며 교전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곡물 창고가 시꺼먼 연기에 뒤덮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이틀 연속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습이 이어진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 현지 관리는 최소 12명의 민간인이 다쳤다며 지옥 같은 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데사는 흑해 곡물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해상으로 수출되던 핵심 항만. 크림대교 폭발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할 러시아는 곡물 협정 중단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안갚음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곡물 협정 관련 시설을 목표로 삼았다고 비난했습니다. террористів доводить, що їхня мішень не лише Україна і не лише життя наших людей у портах, які були атаковані. Сьогодні зберігалося близько мільйона тонн продовольства. Саме той обсяг, який вже давно мав би бути доставлений в країни споживачі в Африці, в Азії. 반면 크림반도의 키로브스케 지역 군사 훈련장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 주민 2천여 명이 대피하고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사건 직후 이례적으로 공습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태도 변화로 미뤄 우크라이나가 전선 후방에 대한 공격을 보다 강화할 공산이 큰 만큼 양국의 맞보복이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